온라인 음악이나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얼마 동안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는 안내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무료 기간을 깜빡 넘겼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도에 김성훈 기자입니다. 20대 직장인 박모 씨는 지난달 휴대전화 요금 내역서를 보고 갸우뚱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부가 서비스 이용료 6천 원이 청구됐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한 음원 사이트를 이용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할인 정보 보고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자동으로 결제가 돼서 나중에 이용 고지서 보고 요금 결제가 자동으로 되는지 알게 됐어요. 박 씨처럼 자동 결제 전환 시점을 넘겨 후회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가입 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결제된다는 안내를 받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작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시점에는 관련 고지를 받지 못합니다. 관련 규정도 시작 시점에 동의를 얻으면 전환 시점에 또 공지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전환 시점에 고지를 해야 되는데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몇 개월 뒤에 유료로 바뀔 때 별도 고지를 안 해도 돼요. 이런 탓에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 위주의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인지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를 보낸다든가 뭐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료를 앞세운 상술과 부족한 제도 때문에 소비자의 불만만 쌓이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